엄청 수분 강자예요. 향 좋지? 와, 향 진짜 좋아. 유행 스킨케어 몇 가예요? 건전한 좋아요. 역시 가시 너무 좋아요. 남까지 그냥 속을 싹. 어디서 피만 났잖아. 필수로 해야 색깔이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찍고 싶어서 기획한 컨텐츠인데요. 바로 부하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브랜드 비하인드를 합친 부하인드인데요. 브랜드와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브랜드의 업계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좋았던 꿀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들과 이런 직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셔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 두 분입니다. 브랜드에 있으면서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실물이 진짜 예쁘거나 잘생겼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뭐 애티튜드가 너무 좋았다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진우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저희를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는데 그 영화 뭐였죠? 몰랐어. 아그 넓은 웃었어. 그 피 인사이드에서 딱 이진욱님이 나타날 때 극장에 있는 여자들이 막 엄청 탄성을 질렀다고 하네? 그 장면처럼 진짜 약간 웃음이 엄청 달달하셔서 너무너무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아베다에 있을 때 서방준 씨가 저희 모델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잘생겼고 피부도 어쩜 그렇게 좋고 저것보다도 되게 사람을 흥미게 만드는 게 눈이 갈색이에요. 신비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성실해서 뭐든지 시켜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라고 하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팬이 됐다. 팬이죠. 네. 네, 팬입니다. 파우치에 단 세 가지만 넣는다면 어떤 걸 챙기실 건가요? 와, 무거워요. 원래 쿨리시동님 별명이 욕망 대마왕이라서 우리 집에 와보셨거든요. 지금 화장품이 한 2,000개 정도 있으신데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맞아요. 유통기한 지나도 저는 버리지 않고 발뒤꿈치에 발라요. 제가 하나만 발라 그래도 정말 단 한 개도 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쁜 화장품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다 이유가 있긴 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괜히 더 쓰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추려오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바비브라운의 클렌징 밤이에요. 제품 써보셨나요? 저는 오일만 써봤어요.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면서. 아, 완전 시트러스 향 난다. 근데 진짜 꾸덕한 밤 타입이에요. 떨어지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얼굴에 딱 바르고 롤링을 하면서 TV를 보죠. 한 3분 정도 이렇게 놀리다 보면 각질도 딱 정리가 되고 클렌징 밤도 진짜 좋아하네. 제가 진짜 약간 두 번, 세 번 이상 구매해서 쭉 쓰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어요. 의심이 많아서 리뷰도 긍정적으로 되게 많고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는 딱 인지가 있는 제품 위주로 좀 쓰는 편인데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파운데이션 중에 퓨처리스트를 안 써봤으면 꼭 써보라고 해서 써봤는데 너무 촉촉하면서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 보이는? 그래서 더블헤어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퓨처리스트도 엄청 수분 강자예요. 아니 제가 이 제품을 또 광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많이 씁니다. 직거 아니라 브러쉬로 바르면 발림성이 뭉개질 수 있고 살짝 물먹여가지고 톡톡 해주시면 정말 약간 깐달걀처럼 반짝반짝 되는 깐달걀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오늘은 조금 윤광 있게 부티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제품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줄리가 지금 너무 말을 잘해갖고 제가 한마디 붙일게요. 바비브라운 하면 다 약간 럭스 립스틱이나 뭐 파운데이션 이런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스킨케어 명가예요. 맞아, 나 이거 인정. 지금 너무 색조만 보지 마시고 바비브라운 가서 스킨케어도 보라는 거. 근데 바비브라운 스킨케어가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많이 사서 쓰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유, 돈 벌잖아. 수입차 몰면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구만주님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거 제가 다음에 추천할게요. 끌보의 리페어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핑크 오일 되게 유명한데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오일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팡이 오일도 되게 좋아하고 향 좋지. 와, 향 진짜 좋아. 오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되게 끈덕하지가 않고 되게 가볍게 마무리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밤에 이렇게 오일 같은 거 바르고 자면 베갯잎에 자꾸 묻는 것 같아요. 그런 찝찝한 기분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향도 되게 좋다는 거. 아니 제가 지금 이쪽 팔만 썼는데 진짜 부드러움이 완전 다르고 남까지 그냥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좋아요. 어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근데 끈적이지 않아. 오히려 안 아픈데.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거고 더군다나 리페어 오일이라는 거. 여기에 맞설 건 뭐죠?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너무 늦었다 늦어봐서 거품 아니야? 너무 뭐야? 이렇게 이브로시의 헤어 식초예요. 근데 이게 한창 유행을 하다가 잊혀진 템인 것 같은데 역시 가시 너무 좋아요. 트리트먼트를 하고 조금 기다리잖아요. 그때 약간 이런 정수리 부분이나 유분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싶은 부분에 살살살살 뿌려주고 조금 마사지를 하고 그대로 기다리면은 그 부분이 뭔가 좀 더 세정이 되는 것 같고 여름에는 약간 떡지고 이런 것도 좀 덜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요. 정수리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물같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가면 거품 나오는 용기 알죠? 거기에 이걸 넣고 이렇게 하면 거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훨씬 용량을 아껴서 쓸 수 있어요. 아마 쓴 사람들은 계속 쓰는 템?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약간 대체품이 없어. 이 헤어 식초 카테고리에서는 이 제품 말고는 서로 가져가겠다는 짓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가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정수리 냄새 안 나나요? 제가 또 노 코멘트. 효과 없는 걸로. 효과 없는 거네. 회사에서 등산하고 왔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할 템은 프라나룸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지금 약국 브랜드 중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보면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우와 자기 전에 뿌리면 진짜 좋겠다. 자기 전에 30초 전에 베개 뿌려줘요.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고 공기 정화가 필요할 때 모든 공간에 폐집중후군,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가 많고 파수구, 변기 냄새. 아 변기까지는 제가 그렇잖아요. 밀리어네어도 아니고. 우와.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베개 그리고 우와. 마스크 쓸 때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찝찝하다 그러면 이런 데도 뿌려주고 정화 기능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 호흡기에 직접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마스크에다가 뿌리라고 하는 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자신 있는 브랜드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저랑 이거 바꾸시죠. 이게 더 비싸거든요. 비슷해? 아닌가? 아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적극 추천. 저의 마지막 템은 제가 최근에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 지루해. 키엘레 칼렌듈라 허벌 토너입니다. 원래 좁쌀여드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좁쌀여드름 있을 때 토너팩을 필수로 해야지 맞아, 이제 좁쌀이 줄어들거든요. 진짜 집에 5통 넘게 항상 쓰게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제품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스킨들이 약간 거의 점성 있게 에센스 같은 스킨이 유행을 하는데 약간 노리끼끼한 이런 허벌 약간 꽃잎 오린 것 같은 물 토너 제품이에요. 이 칼렌듈라 꽃잎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칼렌듈라 잎 나왔을 때 그거를 트러블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얹어놔도 좋아요. 썼을 때 칼렌듈라 이파리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거라 가지고 그 제품 때문에 이 제품이 되게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완전 보습력이 막 엄청 좋고 이런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화장솜에 되게 적셔놓고 팩처럼 이제 올려서 쓰시면은 굵어진 부분이나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부분에 각질 같은 것도 정리가 되고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좀 이걸 많이 쓰고 특히 여행을 가거나 약간 좀 뒤집어진 우려가 있을 때는 꼭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각자의 세 가지 꿀템들을 소개했는데요. 한 가지만 골라서 이제 최후의 결론을 1분 동안 하셔야 돼요. 우리 민들레님들이 이 두 분의 템 중 나는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이 꿀템이 뭐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웃으면 얼굴이 공포스럽게 바뀌어요. 공포스럽게 바뀌면 말을 못합니다. 1분 동안 자기의 꿀템을 마음껏 해주세요. 준비 시작. 제가 고른 아이템은 공기 정화. 기권이신가요? 공기 정화. 공기 정화. 자기 정화. 애기. 안 들리는데요. 마스크 뿌려주시면 밖에 있는 세균이 많은 것에 효과를 보여. 끝났습니다. 아 이게 어렵다.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시작.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을. 그게 울상인가? 공기 스프레이 각질
마스크 앞에 뿌려주세요. 각질 정수. 박테리아 세균 많은 곳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1분 스피치까지 끝났는데요. 저 1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저 입꼬리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앵간히 못했지만 꿀리스톤 빵네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꼭 갖고 싶은 꿀템 골라주세요. 이렇게 오늘 브라인드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정인가요 이 정도면?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고정 가시는 걸로 합시다. 한 번도 고정 뭔가요? 한 번이면 입시잖아요. 한 대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다음 자꾸 키를 받고 나면 너는 이제 넥스 없어 이제. 여러분들도 유익해 하셨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고정 가자.